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항상 그랬듯이 지난주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피랑 코스닥 흐름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주에 코멘트 5주차 변곡점 하락 네. 전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 이제 1월 중순부터 이제 지수가 이제 저점 쪽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항상 4주 정도 양봉 오르고 5주차부터 반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3월 하순부터 또 그랬고요. 그다음에 4월 또 5월 하순부터 또 올라갔다. 지금 5주차에 네. 또 이제 음봉을 주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서. 그래서 5주차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그렇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곡점에서는 하락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바로 네. 가진 않거든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대단히 부진합니다. 중국이 잃어버린 뭐 옛날에 일본 잃어버린 20년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중국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도 뭐 기대되고 있지만 네. 나오더라도 실제로 반응이 별로 없이 실 경기가 회복시키기 아주 어려운 구조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은 이제 이번에 매파적 연준 연준의 스탠스에 매파적으로 좀 바뀐 네. 거, 바뀐 것도 원래 좀 매파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 반도체가 5월 하순부터 급등을 했었는데, 네. 이제 잠깐 이제 숨고르기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인데요. 중소형주에서는 2차 전지가 올해 주도를 많이 했는데, 4월 하순부터 급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그냥 단순히 한 30% 빠지면 반전해 줍니다. 이게 되돌림이. 그래서 되돌림을 이제 해줬는데, 지금 여기서 지난주부터 변곡점 추가적인 상승해서 사상 고점을 돌파, 양극점 돌파해야만 됐는데 지금 돌파를 못하는 그 상태에서 네. 음봉을 주고 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극재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들이 접근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에 네. 심리가 불안한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확실히 한 일주일 더 전환을 더 추가로 한다면 네. 그냥 양극재는 끝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중소형주 이제 잘안 가고 있으니까 네. 이때 관심 있게 보고서 뭐 매수보다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략을 좀 잘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형주들이 4월 하순부터 SG 사태 있고 나서 다시 또 뭐 이제 거래소 이번에 거래소의 소형주들이 대다수 하한가가 몇 종목 있으면 거래 정지된 곳이 있으면 그러면 맞아요. 네. 전반적으로 소형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악화되거든요. 급락거든. 내가 실제로 그 주식을 사가지고 당하지 않더라도 네. 보다 보니까 분위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남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내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없으면 엄청나게 불안하거든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네. 그래서 이게 남들을 보면 돈을 못 버는데 지금 보다 보면 소형주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형주가 지금 대형주는 지수를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죠. 소형주는 4월 달 그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소형주 쪽은 네.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앞으로 시대는 더 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 지수는 뭐 소폭 좀 괜찮았습니다. 네. 이제 2차전 양극재 급등하면서. 그런데 이제 중기 저항선이 883포인트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900포인트 안착하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좀 약화된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뭐 다른가 뭐 양극재 움직임에 의해서 지수에 이제 그쵸 좌우됩니다. 네. 과거에는 뭐 바이오주 뭐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소부장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양극재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고요. 2차전 양극재는 반등 시세가 마무리 구간에 저는 진입했다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하더라도 7월 달까지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8월부터 추세 하락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까지도 지지부진한 시세를 계속 내고 있으면 네. 이제 양극재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소외된 주식들은 조금 더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반도체 엔비디아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수익이 아닌 종목이 많은데도 그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만 좀 나와도 맞아요. 그냥 급등하는 특히 뭐 지금은 이제 PCB 업체까지 가세해서 급등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NS텍 원래 최고의 주식이니까 이것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지만 네.
하나 마이크론 좀 빠른 것 같고요. 심텍도 PCB 쪽에 쓰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나 삼성 이렇게 소위 엔비디아 거를 수주를 하게 되면 관련된 우리 기업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한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항상 선도를 좀 하면 좋은데 선도를 못한 게 바로 엔비디아 같은 것 선도를 해 세상을 선도는 벌써 16년부터는 엄청 선도를 하고 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챗GPT 관련된 이것은 칩 관련된 좀 늦었어요. TSMC가 다 잡고 있어서 그 우리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런 쪽에 공격적으로 좀 많이 개발해서 해줬다면 지금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TSMC가 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SK나 삼성전자가 좀 수혜를 받을 걸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 근데 너무 빠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함께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수급 상황도 좀 함께 정리해 볼까요? 지금 외국인이 공격적 사다가 외국인이 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근데 놀면서도 팔진 않아요. 네, 제한적이었어요. 그렇죠. 외국어. 코스피는 뭐 630억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그동안 워낙 많이 팔았기 조금 샀습니다. 200이요. 네. 그러면 기관들이 공격적 사다가 기관들은 매매를 불어온 매매 계속 하니까 이번 주는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1868억 순매도 했고 코스닥도 1263억 순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뭐 파는 것은 크지 않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뭐 장을 하락을 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는 포스코홀딩스를 한 1000억 정도 판 거고요. 네. 나머지는 뭐 좀씩 있지만 그렇게 팔지 않고요. 그것도 중요한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 그동안 이제 반도체 계속 샀으니까 네. 올해 엄청나게 폭풍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2852억은 샀고요. 일주일 동안 SK하이닉스도 1881억 샀고요. 네. 그다음에 LG엔솔도 이제 공매도도 여러 가지 좀 있고 그래도 오히려 안 팔고 644억 샀고 현대차가 잠깐 조정받은 상태에서 현대차를 네. 다시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샀더라고요. 요 네 5종목만 4종목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은 아직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떠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외국인이 그동안 매수를 했던 게 반도체나 뭐 자동차, 2차 전지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매도 기준에 있어도 보면은 뭐 매수하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사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정리해봤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FOMC잖아요. 네. 여기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10월 달에 방송하면서 이제 경제 지표를 너무 보지 말고 네. 기술적으로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다. 이제 FOMC에 너무 매달지 말 그렇게 얘기를 미리 좀 했었는데요. 올해 6월 FOMC 한번 보고 시사점이 있으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세계적으로 뭐 금리도 결정하고 통화랑 네. 통화에 대한 결정, 재정정도 다 써지니까 FOMC가 어떻게 생각을 갖고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장도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긴축을 더 강화를 시킨다 그러면 네. 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한번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을 생각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제 점도표 다 플러스 이제 점도표를 한번 이제 보면 과거보다 점도표 올려놨어요. 과거에 5.4% 정도를 연말까지를 이제 한 9명 이제 10명 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지금 현재 9명 정도가 5.6% 정도까지를 올려놓은 거죠. 그런 점도표 올렸다는 것은 위원들이 한 9명이 5.6%까지 연말까지 갈 거라 하면 앞으로 0.5%포인트 또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올려 이렇게 점도표가 올라갔을까 이렇게 보면 경제 전망을 3개월보다 개선되고 있어요. 경제 네네. 전망을 경제 전망 올리고 있다는 거죠. 올리고 있다는 경제가 생각보다 다운이 안 되고 괜찮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나쁘지만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특히 핵심 인플레이션이 전망치를 올리고 있으면 핵심 네. 인플레이션 내려가면 확실히 물가 빠르게 내려가는데 이게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상향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준금리도 좀 앞으로 좀 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스탠스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18명 중에 9명이 한 5.6% 보고 있으니까 네. 전체가 이제 내려가면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9명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일단 끝났다고 봅니다. 기준금리. 그런데 동결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 보지만 네.
이제 인플레 물가가 잘 안 빠지고 고용이 확실히 좀 내려가지 않으면 고용이 나빠지지 않으면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면 돌다리가 이렇게 두드리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시장은 두드리면서 가는 게 조금씩 조금 올라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수익 내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위험이 하나도 없으면 고점이고 지금 아직 위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위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돌다 두드려 걷는다처럼 네. 시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 전망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네. FRB에서 보는 경제 전망은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네. 과거에 이제 3월달 전망치하고 지금 전망치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 2023년도 말 연말에는 1.0%, 0.4에서 1.0%까지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업률은 4.1%, 실업률이 기존에 4.5인데 이제 4.1로 하면 내려가 실업률 내려갔으면 실업이 고용이 탄탄하다는 거죠. 고용이 그렇죠? 좋다는 네. 얘기죠. 그렇게 이제 전망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2020 핵심 PC 물가 상승률은 3.6에서 이제 3.9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핵심 뭐 PC 물가가 좀 이게 확실히 둔화되면 더 좋은데 일단 좀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전망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연착륙이 아니는 거죠. 괜찮은 네.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경제 정책을 쓸 때 어떻게 쓸지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물가 목표를 2%로 딱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까지는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성장시대는 물가가 기본 관리 목표가 3%대거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물가를 굳이 2%를 고집하지 않고 기준 목표를 한 3% 정도 내외로 일단 바꾼다면 네. 정말 괜찮은 거죠. 그러면 경제도 다 좋은데 아직까지는 2%를 고집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경기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FOMC 경제 성장 전망을 이제 전체적으로 수정된 걸 올해 보니까 GDP 성장률을 가면 갈수록 조금 올려놨습니다. 내년 것도 네. 마찬가지고요. 2024년도 전망치도 노란색인데 노란색을 이렇게 조금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내려가지 네. 않으니까.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만 유지해도 괜찮은 거죠. 고용도 탄탄하고 그다음 물가도 이제 요 조금 한 1%만 더 빠져도 물가는 뭐 견딜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이 이제 정상화되니까 네. 물가도 안정이고 고용시장도 안정이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면 시장이 갈 것은 가고 안 갈 것은 있더라도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경착륙 가능성을 찾아볼 어려운 GDP 성장 이렇게 전망을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해놨는데 보면 이제 경착륙이 아니라면 좋은 겁니다. 좋았다가 나쁠 때 이제 물가가 올라갔을 때 천천히 경기가 좀 둔화되면 물가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삶이 더 개선이 되는 거죠. 좀 더 나아지고 희망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속 전망치를 3월달보다는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네. GDP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안정적이다. 경착륙이다. 이고 연착륙이다.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5월 CPI, PPI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보면 그림만 딱 보더라도 지금 보면 고점 찍고 내려가는구나. 내려가네요. 네. 다 내려가고 있죠. 단순하게 보면 내려가니까 이게 시세라는 것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상품 가격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고 추세는 한번 꺾이면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한 30%대 내려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것도 꺾이면 한 60%대 내려가고 지금은 한 30%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상화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다 내려올 거로 보이고 주거비 추세 지금 둔화도 되고 있고요. 슈퍼코 물가도 둔화 추세가 확실한 것 같고 몇 개월 동안 2개월 연속 주거비도 3월부터 내려가고 뭐 핵심 슈퍼코어도 그렇고요. 그러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건 확실히 안정되는 거죠. 네. 그러면 물가 시장은 안정이 됐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물가가 안정돼 둔화되고 있으니까 물가 걱정은 별로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시장인데요. 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하고 고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물가와 고용이 안정이 되면 경제도 안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확실히 근데 고용이 이제 확실히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기를 바라는데 네. 생각보다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발적 사직 비율보다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 시간이 정상화되고 있어서 이제 가열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도 그렇고 가열이 진정되고 있으면 이제 노동 시장도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빠지지 않고 너무 가열되지도 않고 안정이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도 전망도 보시면 계속해서 안정적 노란색이 우측으로 안정적으로 돼 있죠. 내려가지 네. 않잖아요. 내년도 그렇고 25년도 전망치도 그러면 고용이 탄탄한 가정에서 물가만 잡히면 경제가 하락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일할 사람 다 일하니까. 그쵸. 그럼 소비가 다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용시장이 왜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지, 높아지지 않으면 이제 불안해서 계속 긴축을 할까 하면 돈을 벌어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지 않으면 소비를 버니까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쓰면 네. 물가를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용시장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둔화되고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표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네. 그냥 금리 결정은 현재 기준에서 거의 3월달도 지금도 그렇게 동결을 시켰지만 지난번 이제 10번 올리고 11번째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물가 상승은 높은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대내 환경 이런 건 이제 보고 이제 경제 지표로 보고 앞으로 정하겠다 이런 이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이제 7월 달에 8월 달 보면 오히려 고용도 좀 더 이제 나빠지고 물가도 확실히 내려가고 해서 이제 아마 여름까지는 전체적인 이 고용이나 물가 수준으로 장이 빠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네.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FOMC 이후에 경제 성장률과 물가 그리고 고용까지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좀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와 다르게 경제가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투자자분들 어떻게 행동해야 네. 될까요? 미국 연준 위원들이 매파직 스탠스가 이제 9명 있으니까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7월 달 회의까지 이제 천천히 이렇게 네.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또 우려도 있어서 추가 인상이 그래서 동결됐지만 스탠스는 좀 매파적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좀 올랐던 반도체나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은 중소형주들은 가격 부담 느끼고 매물 압박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몇 개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더 매물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는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아주 중요한데요.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서 맞아요. 부양책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금리도 낮추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앞으로도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감주가 그래도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등락을 하면서 바닥을 타피하는 좀 시도를 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아직은 박스권인데 네. 7월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 뭐 이제 급등주 추가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하락 반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은 차익 실현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하락 반전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그 종목 하나 꼽아주세요. 네, 요즘 세상은 엔비디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엔비디아 같은 게 없을까 진짜 아쉽습니다. 아쉬운데도 그쵸.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GPT라든지 이렇게 시대가 AI 혁명 시대가 왔을 때 그나마 1등 수혜질 거가 뭘까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네카라고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1년 동안 해도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힘드실 거예요. 예. 그게 힘들 텐데 그래도 지금부터는 봐야 된다. 그래서 네이버가 왜냐하면 뭐 광고나 쇼핑도 불황 시대인데 좀 이해서 성장하고 있고 네.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AI 쪽에 선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장 방대하게 갖고 있고 그쵸? 데이터 센터가 네. 아주 큽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활용하는 게 계속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늦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해낼 걸로 보입니다. 1등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특히 외국인 지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보고요. 실적도 이제 개선됩니다. 하반기부터 개선돼 지금을 사놓으면 1년 동안 아주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는 뭐 볼펜도 완전 바닥이에요. 그냥 네. 월봉도 그렇죠. 바닥이고요. 네. 주봉도 바닥이고 일봉도 바닥이에요. 완전히 바닥에서 언제 탈피할까. 그래서 바닥 종목 좋아하고 이렇게 길게 지금 사가지고 손절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네. 뭐 20, 30%부터 시작하면 뭐 100%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현재가부터 손절가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해서 목표가 28만 원은 기본 목표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1년 내에 갖고 있으면 30, 40% 기본 나고 만약에 AI 열풍 우리나라도 잘 따라가고 있으면 네. 쉽게 30만 원, 40만 원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까지 종목으로 들어봤고요. 목표가 28만 원 정도 주셨으니까요. 바닥에 있는 네이버 반등을 주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또 주식시장 코멘트 한마디 네. 알려주세요. 주요 경제지표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주요 경제지표는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입니다. 그래서 큰 폭의 펀더멘탈 훼손이나 개선이 아니라면 주가는 늘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큰 폭의 펀더멘탈 개선되는 주식을 하면 가장 좋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전략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금 고점을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과열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도 있습니다. 우리 증시 과연 어떻게 좀 반영될지 오늘도 드린 전략들 살펴보시면서 정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